여러분, 나왔어요. 담즙이발 포식자가 나왔어요. 여기 브락스툴 잡는 곳인데 여기서 뼈조각 찾는 거 퀘스트 하고 있었는데 퀘스트는 아니죠. 이거 업적, 사령관 업적 하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잡았는데 담즙이빨 포식자가 나왔습니다. 아, 녹화도 안 켜고 하고 있었는데 감동인데. 아르가스 탈 것이 추가가 됐어요. 이거 뭐 생긴 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담즙 이빨 포식자. 아우, 똑같아요, 똑같아. 생긴 거 똑같아요. 색만 다르네. 안토란. 지금 색만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죠? 색만 달라. 아, 아무튼 그래도 하나 얻어서 너무 좋네요. 아이고, 얻을 줄 생각도 못했네. 브락스툴. 브락스툴이 주는 담즙 이빨 포식자입니다. 똥뱀이가 타버렸는데. 아이, 누가 나를 깼다. 생각지도 못했어요. 담즙 이빨 포식자. 아, 그냥 아르가스 이렇게 돼있네. 왜 탈 것을 못한다 돼있지? 근데 여기 제가 원하는 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뼈를 못 찾겠어요. 아르거스 사령관 업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다면의 포식자 이런 애들을 불러내려면은 소환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얘는 뼈조각 3개를 모아가지고 특정 지점에서 딱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네임드여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뼈는 안 나오고 탈 것이 나왔어요. 이득. 약간 이런 걸 개이득이라고 하나요? 아무튼 기쁩니다. 예! 이래서 탈 것은 하나 추가됐고 저는 계속해서 하던 거 마저 할게요. 아이, 기뻐라. 오늘 이거 짤막하게 영상 하나 올려야겠다. 아르거스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. 나 여기서 오랜만에 한번 죽었어. 위험한 곳입니다. 하지만 탈 것을 주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. 되게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은 주말 보내세요. 빠이빠이.